안녕하세요. 까벨로 블랑코 원장 리키입니다. 오늘은 단발 모델에게 언더라인에 문양을 넣을 시술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언더컷은 윗머리와 언더라인이 연결되지 않은 디스커넥션 기법이 들어간 커트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소수의 고객들이 찾았지만 요즘은 과감하고 파격적인 형태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시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자 언더컷 할때 가장 주의할 점은 이제 한번 밀면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라인을, 섹션을 좀 깔끔하게 한번 타주시고요. 뭉텅이를 잡고 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이렇게 좀 깔끔하게, 신중하게 좀 밀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양을 하실 때 이제 한번 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라인을 잡고 선명하게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장시간 이게 시술을 하다 보면은 고객님께서 목에 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중간중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까벨로 블랑코 원장 헤어 디자이너 리키였습니다.